도대체 여긴 어디고? 오늘은 힙지로로 유명한 을지로로 왔다. 대충 위치를 보니 저 골목길로 들어가면 마트로프 쪽이 나오는 듯하다. 근데 오늘은 저쪽으로 안 간다. 반대쪽으로 청계천 다리를 걷는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더 가까우니 종로 상가 쪽에서 오면 더 가까울 것 같긴 하다. 근데 여긴 어디고? 어디서 봤는지 이런 식당을 찾았는데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길을 못 찾고 있다. 드디어 찾았다. 가맥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식당인가? 내부를 보니 그냥 동네 작은 슈퍼 같다. 사장님께선 우리를 2층으로 안내를 하시는데 이곳은 마치 숨겨놓은 아지트 같다. 일관성 없는 테이블과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들은 이곳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것 같다. 여기에선 거의 셀프라고 보면 된다. 필요한 건 알아서 가져가고 챙겨 먹으면 된다. 메뉴판을 보니 안주 가격은 저렴하고 소주 가격은 착하다. 장소가 가맥집이니만큼 일단 시원하게 맥주 한 잔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원래 가기로 한 곳이 조금 뒤에 문을 열어 여기는 잠깐 있을 생각으로 왔는데 잘 온 것 같다. 처음 안주로 순두부찌개가 나왔다. 맥주에 순두부찌개는 안 어울리니 빨리 소주를 마셔야겠다. 순두부찌개는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맛있고 김밥 천국에서 먹던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다. 다음으로 나온 호박전. 아무래도 나는 조금 달달한 것보단 매콤한 걸 좋아해 호박전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바삭바삭 잘 구워진 호박전은 씹히는 맛도 있고 맛있다. 양념장에 찍어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다. 가맥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안주다. 왠지 안 시키면 아쉬울 것 같다. 그리고 짜파게티도 시켰다. 메뉴판에선 못 본 것 같은데 언제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참 센스가 있다. 언제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동태전까지 시켰다. 싸다고 너무 막 시킨 건 아닌가 했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다. 잘 먹는다. 먹는 거 하나는 끝내주네. 시장에 파는 그런 흔한 동태전 같은데 맛은 있다. 아니 근데 저 햇반은 뭐냐? 우리 분명 여기 잠깐 앉았다가 가기로 했는데 그냥 여기 죽 치고 앉아버렸다. 그렇게 먹고 떠드는 사이에 시간이 어중간해져 버렸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여기서 더 먹자며 시켰다. 오징어 데침이다. 오징어 데침도 일반 술집에서 파는 것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싼 가격에 오징어 양은 많고 오징어 특유의 부드럽고 쫄깃함이 잘 살아있다. 사실 별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음식들은 맛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죽치고 앉아서 마시다가 6시가 되어서야 나갔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